안녕하세요, 산사람입니다. 자, 오늘은 집에 있다가 하도 심심해 가지고 산에 한번 갑니다. 지금 근계 3반 밭자리 한번 가보려고 집에서 이리 나왔습니다. 오늘은 또 날이 좀 구리가지고 그래 덥지는 않습니다. 이럴 때 또 산에는 진학 얼마나 올라왔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잠깐 드라이브 삼아가지고 오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오늘 또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야, 참 오랜만에 산 타니까 확실히 여름철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여기 우리 천년 비아그라 노루발풀이 있습니다. 여기 요거 차로 끌어 있으면 남성들하고 여성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약초입니다. 천천히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. 자, 금계 선반들이 보여야 될 건데. 산에도 이제 신화들이 제법 자랐습니다. 일단 생강근 신화가 날렸길래 가을 신화들 같기도 하고. 자, 일단은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예전에 여기 산방로도 좋은 게 나왔는데. 참, 옛날이 그립습니다, 진짜. 이쁘게들 뽀족뽀족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게 우리 한국줄란 자색란입니다. 보춘화라고도 합니다. 또 꽁밥이라고도 하고. 앞전에 왔을 적하고는 조금 틀립니다. 신화들이 자란 것도 그렇고. 야, 참 요거 뭐 막 가슴 설레고 이랬는데. 자, 시간 관계상 천천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자, 황금색 무늬를 찾았어. 자, 저랑 한번 잘 한번 뒤져보이시다. 자, 일반 신화들도 지금 막 올라옵니다. 생강근에서. 여기 하나 올라옵니다. 아이고, 귀여워버리. 아, 자, 요겁니다.
이거는 금기선반이고 요거는 일반 난초입니다. 색깔이 틀리죠. 이거는 진녹이고 요거는 노랗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녹무늬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래 보시면 접사로 제가 당겨보면 이 가장자리 쪽으로 살짝 이제 녹을 가지고 나오지. 자, 이게 금기선반입니다. 노라 올라가지고 녹선반이 싹 이렇게 들어갑니다. 일단은 한번 캐보겠습니다. 이 가장자리로 이렇게 녹선반이 싹 보이시지? 생강근하고 뿌리가 두 가닥입니다. 어리긴 어린데. 자,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. 자, 보이십니까? 자, 이거는 녹이 많이 차가지고 입가장자리 쪽으로 녹이가 제법 들어가 있습니다. 보겠습니다.